자, 3수선의 정리입니다. 3수선의 정리는 별표 해놓고요. 요 내용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당연히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정리죠.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 배웠죠. 직선이 어떠한 직선과 수직으로 만났다. 또 다른 직선과 수직으로 만났다. 그럼 이 직선을 이루고 있는 평면은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은 예와 수직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이용해서 또 정리합니다. 그럼 1번 한번 볼게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1번 내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PO라는 거 보입니까? 이거? 자, 문제 조건을 하는 거 이거 해줄게요. PO라는 거는 이 알파와 수직입니다. 맞나? PO, 3번 PO는요, 알파와 수직입니다. 두 번째, OH라는 놈은 직선 L과 수직입니다. 이거죠. 맞나요? 잘 생각해보자. PO와 알파가 수직이라는 말은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어떠한 직선과 이 평면이 수직이 되어버리면요, 이 평면 상에 있는 모든 직선과 얘는 수직입니다. 이해됩니까? 이 개념 중요한 거였어. 그러면 PO와 알파가 수직이라는 말은 이 PO와 알파 위에 있는 어떠한 직선과도 수직일 거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꿔버리겠다. PO와 L을 수직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얘들 둘이로 만들 수 있는 형태가 하나 생기죠. 자, 봐. PO와 OH는 둘 다 L에 수직하기 때문에 면, 자, 면으로 했어요. 내가 왜 면으로 했냐? 다시 PO와 OH 두 직선이지. 얘들 둘이 지금 만나고 있어, 안 만나고 있어? 만나고 있겠죠. O로. 자, 이 개념 아니에요. 지금 이걸로 봐야죠. PO와 OH니까 O라는 지점에서 만나고 있잖아.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면 얘들은 평면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지? 그러면 평면이죠. 면 POH라는 게 생깁니다. 이해되나요? PO와 OH 두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평면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 평면 POH는 당연히 뭐와 L과 수직일 거야. 왜냐? 다시 거꾸로 본다. 어떠한 면이 있어요. 이게 POH야. 직선 L이 봐봐. 이 PO라는 놈과 L이 PO라는 놈과 뭐하고 있다? 요거 보는 게 아니야. P가 위에 있잖아, 얘는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봐야 돼. 직선 L이라는 놈이 있는데 PO라는 놈과 뭐하고 있어? 수직이죠. PO와 L이 수직이다. 맞지? 요거 PO, 이거 L. 맞나? 자, 다시 이거 L인데 OH도 얘와 수직이야. 그럼 이 평면을 우리는 POH라고 둘 수 있잖아. 맞잖아. PO와 OH 됐으니까 얘들 두 개가 만났으니까 얘는 평면이 되잖아. 이제 결정이 되잖아. 따라서 이 평면상에 있는 모든 직선은 L가 뭐가 될 거야? 수직이 될 거야. 자, 지금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다시 PO는 이 지금 두 번 쓴 거야. 두고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쓴 거야. PO와 알파가 수직이래. 평면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니까 이 직선은 이 평면 안에 있는 모두한 직선과 수직이 될 거고 그 직선 중에 하나를 내가 L이라고 한다면 PO와 L은 수직이 될 거야. 맞지? 자, 그럼 거꾸로 이제 L 입장에서 보는 거야. L은 PO하고 수직이야. L은 PO하고 수직이야. L은 OH하고 수직이야. 그러면 PO와 OH로 만들어진 이 평면 POH라는 평면이 하나 생기겠지? 이러면 내가 만든 거고 그냥. 이 평면이 생기는데 이 평면과 얘도 수직이지. 맞지? 이 말은 이 평면상에 있는 어떠한 직선도 얘와 수직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POH 안에 있는 어떠한 직선이지만 PO와 OH를 써먹었으니까 뭐 PH라는 것도 써먹을 수 있지. 맞지? 아,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PH라는 놈과 뭐는 L은 수직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봐봐. PO는 알파라는 놈과 수직이야. 맞나? 이해됩니까? OH라는 놈은 이 직선 L과 수직이야. 됐지? 그래서 내가 만든 거는 POH라는 평면이 하나 있을 거고 이 평면은 뭐하고? L하고 뭐하다? 수직이다. 맞지? 근데 이 평면 안에 있는 어떠한 직선, 이런 직선도 되고 이러한 직선도 되고 이러한 직선도 되고 이 평면상에 있는 어떠한 직선도 얘와는 당연히 뭐가 될 것이니? 수직이 될 것이니 이 POH 안에 있는 임의한 직선을 PH라고 할 때 이 PH도 뭐가 될 거다? L과 수직이 될 거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결론적으로 PH가 L과 수직이라는 거죠. 이거 그냥 개념으로 보면 헷갈려요. 다시 봐. 얘랑 얘가 수직이고
맞죠? OH가 이 직선과 수직이면 왜 얘가 수직인지를 못 찾죠. 원칙으로 따진다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이냐면 나중에 이면각이라고 나와요. 면 두 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우리 종이 접기 했을 때 색종이 이렇게 있잖아, 맞지? 이렇게 반 딱 접고 이렇게 들면 한 45도 드러나면 종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겠죠? 맞지?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 이 위에 한 점과 이 밑에 있는 점의 한 점을 그었을 때 얘가 수직이고 얘가 이 평면상에 요 평면상에 꺾는 게 이게 수직이라면 요 직선도 수직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 이게 다 삼수선의 정리야. 알겠니? 그러니까 책에 안 나와. 얘가 수직이 된다는 내용이 안 나온다고. 그럼 너가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니까 얘도 수직이겠네 라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지. 삼수선의 정리를 증명하게 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걸 가지고 그대로 문제가 안 나온다고.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2번 한번 볼게요. 2번 똑같은 내용이에요. 1, 2번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PO라는 놈은 뭐하고 알파하고 뭐다? 수직이야. PH라는 놈은 직선 L가 수직이야.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잡을 수 있겠네. 쌤, 요 말하고 똑같은 말을 내가 한번 잡으면 이 PO라는 직선은 알파하고 수직이지만 알파 안에 있는 어떠한 직선과도 수직이 될 테니 그건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을 따온 거죠, 지금. 알파 위에 있는 어떠한 직선과도 수직이 될 테니 알파 위에 있는 L이라는 직선이라고 내가 정리를 해버리면 PO와 L은 뭐가 될 거다? 수직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을 다시 써먹으면 이 L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L은 PO와 수직이고 L은 PO와 수직이고 L은 PH와도 수직이라고. 따라서 PO와 PH를 포함하고 있는 이 평면과 L도 수직이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평면 뭐 POH와 L은 뭐가 될 거다? 수직이 될 거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또다시 이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라는 말은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느 한 직선도 L과는 수직이 될 거라는 거고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지금 PO 썼고 PH 썼으니까 OH가 없네, 맞지? 아, 따라서 확실한 거는 OH라는 놈은 뭐하고 L가 수직이 될 거라는 내용이에요. 이해됩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거. PH와 L이 수직이래. 자, 만들면 되죠. 하나씩. PH와 뭐는? L이 수직이래요. 자, 내용 보자. 그 다음에 OH와 L은 수직이래. 그리고 PO와 OH는 뭐하다? 수직이래. 됐나?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일단 첫 번째, 내가 이거 또 나왔네. 쌤, L이란 놈이 PH와 수직이야. L이란 놈이 OH와 수직이야. 그러면 이걸로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게 금방 요 내용이죠, 이제. 맞지? L이란 놈은 평면을 만들 수 있는 요 뒤 두 직선으로 평면이 결정됐잖아, 맞지? 이 평면상에는 어떤 놈과 더 수직이 된다. 그러니까 면, 뭐, 일단 첫 번째 POH와는 수직이 됩니다. 맞나요? 이해됩니까? 면 POH와는 수직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PO는요. PO는 얘 때문에 만들어진 이거 지금 이 내용 만든 거야. 세 번째가 섞어놓은 거거든. PH와 L이 수직이고 OH와도 L이 수직이에요. 맞지? 그러면 PO도 L가 수직이겠죠. 맞나요? 아, 여기에서 쌤 요 내용으로 보니까 아 PO는 L가 수직이죠. 맞나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럼 또 봐봐. 쌤, 둘 다 PO네요. PO가 OH와 수직이야. 다시 이게 PO가 이제 PO가 OH가 수직이야. PO가 L가도 수직이야. 그러면 L가 OH라는 놈으로 만들어진 평면이 하나 생기겠지. 맞나요? L가 OH로 만들어지는 평면이 하나 생겨요. 맞나? 그게 지금 뭐야? 알파잖아, 지금 여기서는. 맞지? 아, 따라서 쌤, 얘는 최종으로 없나? 최종으로 PO는 알파와 수직이 되는 거야. 맞나? 왜? 얘들 둘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이 뭔데? 알파거든. 맞나요? 그래서 아 PO와 알파가 수직입니다라는 내용이죠. 자, 크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잡아. 봐봐. 첫 번째 꼬리잡기 내용이죠. 봐봐. PO가 수직이고 OH가 수직이면 PH가 수직이야.
맞죠? 벡터설세처럼 POOH면 PH 맞나? 누구의? L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PO 그 다음에 PH죠. 얘가 수직이고 얘가 이 직선의 수직이면 얘도 수직이다. 이해됩니까? 됐어요? 세 번째 얘가 여기 수직이고 얘가 여기 수직이면 얘도 여기 수직이다. 자, 세 개 정리가 다 거기서 그냥 순서대로 바꿔놓은 느낌이잖아. 증명은 조금 다르게 돼 있지만 맞지? 실제로 1번, 2번을 유도해준 내용은 별거 없지만 3번은 요거 두 개 내용을 두 번 더 쓴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내용상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3수선의 정리. 자, 문제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가 있어요. 맞지? 그리고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라는 게 있어. 결론적으로 AHBO는요, 평면상 바닥에 있는 점이고, 맞지? P만 붕 떠있다고 위에. 됐어요? 이렇게 떠있을 때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직선 AB에 수선을 내려봤다. 그래, 수선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 지금? 아, 수선을 바로 O라 했고 이 길이가 2다. 뭐 중요한 문제에서 다 나왔죠? 일단 수선을 바로 하고 다 나왔죠? 자, 봐봐. 그럼 내용 봐봐. 요거 수직이죠? 맞죠? 그리고 얘는 이 직선에 대해서 수직이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 PH라는 거 없지만 꺼버리면 얘도 지금 당연히 어떻게 된다? 수직이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게 안 나와있지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아, 수직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뭔데요? 피타고라스 먹기 위한 거죠. 지금 얘가 2고 쌤 얘가 2 루트 3이니까 이거 직각삼각형이잖아. 맞지? 1대 루트 3대 2니까 이 길이는 아마 4로 나올 거예요. 4로. 이해됩니까? 맞죠? 근데 쌤 여기는 요 모양 요거 직각삼각형 맞나요? 어, 그럼 이거 4고 이거 5니까 요 길이 얼마 돼야 돼요? 3 되겠죠. 문제에서 AH 길이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3이다 이거죠. 이해되겠어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어, 교과서에도 언급되는 대표적인 문제라고요. 됐어요? 그 다음 또 봅시다. 또 이번에 입체로 돼 있지만도 할 수 있다. 자, 보자. 문제에서 나온 거 봅시다. 얘 수직이죠. 맞지? 그리고 여기서는 직육면체라고 줘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수직이라는 거야. 이 평면에. 맞지? 그럼 우리 3수선 정리에 의하여 얘도 뭐가 돼요? 수직이 되겠죠. 없지만 너한테 지금. 이해됩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지금 무슨 삼각형? 요 삼각형은 지금 이렇게 됐죠. 자, 한번 볼게요. 쌤 요렇게 해볼게요. 요거 G고요. 요거 H예요. 그래서 이 평면을 많이 그립니다. 입체 도형에서는 쌤이. 됐나? 위에서 쳐다본 거야. 위에서 쳐다봤을 때 요 길이가 2였어요. 그 다음에 쌤 얘가요. 얘가 2입니다. 2. 요 길이가 1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꺼져 있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요렇게 꺼었어요. 요게 I가 되는 거잖아 지금. 자, 요게 수직이라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찾은 겁니다. 맞나요? 요 놈은 수직이라는 거는 어디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찾은 거야. 3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이해됩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끝났네. 요 두 번째 정리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뭐 한다? 정리하면 되죠. 얘가 2고 1이니까 이거 얼마 돼야 돼요? 루트 5입니다. 그럼 내가 요걸 잠시 X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거 직각인 거 확실하죠? 자, 소자 공식 기억납니까? 둘 다 직각이에요.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죠. 안 그러면 닮음으로 풀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소자 공식 씁시다.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입니다. 맞죠? 그럼 2 곱하기 1은 X 곱하기 루트 5고요. X는 루트 5분의 얼마 된다? 2가 된다. 어차피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DI 길이 구하라 했나? DI 길이 구하려고 하면 어차피 HI 길이 알아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아, HI 길이는 일단 얼마입니다? 루트 5분의 2입니다. 됐어요? 유리 안 시켰어요? 왜? 제곱할 건데 왜? 피타고라스 써야 되잖아. 맞지? 그럼 다시 쌤이 또 그려놓을게요. 쌤이 얘가요 지금 이렇게 된 거래요. 얘가 지금 D고요. 이게 I고요. 이 측면에서 본 거죠 그러면? 됐죠? 이해돼야 돼요. 이게 2고요. 요거를 구하세요야 지금. 맞지? 이게 루트 5분의 2예요. 그럼 피타고라스 쓸 수 있어 없어? 씁시다. 4 더하기 5분의 4는 DI에 제곱 되겠죠. 자, 이거 정리하면 5분의 24입니까? 네. 5분의 20 더하기 5분의 4니까. 아, 따라서 쌤 DI라는 놈은 루트 길이니까 마이너스 치우고요. 루트 5분의 2 루트 6이죠. 맞나요? 네. 유리화시키면 5분의 2 루트 30 됩니까? 이해 돼요?
정리되겠어요? 이렇게 나온다. 이게 삼수전의 정리다. 엄청 중요한 거였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중요한 파트는 앞에 나왔던 이 직선 두 개 이렇게 만나면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 두 번째 삼수전의 정리. 됐어요? 요건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공간에서 필수적으로 쓰는 겁니다. 되겠니?